등장은요, 뭐냐면 우리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 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앙대요 하던 여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은 앙대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은 앙대요.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손 얌전히 하고 있는 분은 뭐예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제일 신기해요. 왜 가방을 앞에다 꼭 껴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금덩어리가 들었나 봐요. 아, 제가 알기로 파주시에 부자가 많다더니. 이따가 가방 없어지면 접니다. 자, 가방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가장 편한 몸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제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은 안 돼요.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면은 안 돼요. 내 안에 싸움이 들어오면은 안 돼요. 내 안에 질투가 들어오면은 안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얘처럼 해주세요. 안 돼요. 얌전하게 말고. 저는 얌전하고 예쁜 사람 제일 재수 없어요. 왜?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안 늙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귀엽게 시작! 안 돼요!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옆 사람 얼마나 웃긴가 쳐다보면서 시작! 안 돼요! 자, 저하고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이 뭐였죠? 오른쪽, 왼쪽, 시작! 하나! 몸 좀 풀고 갈게요. 갑니다.